근데 그 제가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몇 개를 올렸냐면 2천 개가 넘게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1교시에 나왔어. 요즘 애들이 뭘 싫어해? 진지를 싫어해. 진지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됐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길에 들어오실 때 영상을 찍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해요. 근데 이것도 요거 지금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음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막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VREW라는 프로그램이. 저하고 단톡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계셔. 그럼 한 3년만 계시면 준도사 되셔. 그런 그 짜잔한 팁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목소리가 나이 갈수록 탁해져. 음성인식이 떨어져. 하시려면 일찍일찍들 하시라고. 목소리 낭낭할 때 하시라고. 자, 목표 한 장으로 한 시간 때우다. 그 다음 지도 자체를 거부하면 모든 말에 반감을 가지는 학생을 두더하기 어렵다. 이런 싸가지들. 이런 싸가지들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수업을 공격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억울하게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게 보기 싫은 그런 애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애들을 그 심리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 왜? 얘네들이 화가 나요. 그 화가 나 있는 거를 제가 한 아이가 저는 평생에 딱 한 명 왔어요. 아, 얘는 의식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가 학부모 면담을 시도를 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딱 거절하셔. 아빠 상담하세요. 근데 찬바람이 겁나더라고. 아빠를 해서 만나 뵙고 이 아이가 참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술이에요. 김현수 교수가 한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슬슬 그랬더니 아버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얘가 중1 때 전 계속 1등 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했어요. 엄마가 얘를 나무랬어. 전교 2등 했다고. 그때 기말고사에 얘가 백지를 내버렸네. 그때 드라마 같은 얘기에 2학기 때 엄마가 자살을 시도해. 근데 그 치명 그때 받은 후유증으로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도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그때부터 내 엄마는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준대. 그 제가 갔다 와서 A4용지 쭉 정리를 했죠. 한글로 그랬더니 면담한데 A4용지 두 쪽이 나와. 그 모든 교과선생님, 일반 들어오는 교과선생님한테 비밀을 전제로 해서 보내드렸지. 얘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스펙맨이거든요. 답장 다 왔어. 남자 선생님 빼놓고 다 왔어. 막 그 눈물을 흘린 편지를 다 답장을 보내줘. 그리고서 반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죠. 여전히 얘는 날리는데 선생님들이 마주쳐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그럼 얘는 아침에 뒷문으로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와.
제일 먼데 제일 먼저. 왜 그럴까요? 집이 싫어. 그리고 밤이면 건대 뒷골목 가서 삼겹살 찍어서 알바해. 왜?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근데 당장에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애 매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잔머리 돌아가는 거지. 자, 교사는 착하면 되는데, 아이, 착한 건 되나 돼야 돼. 철저하게 기획하면, 아, 얘가 아침에 일찍 오잖아.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 일단 명분을 두고 먹을 걸 준비해달라. 교실에 갖다 놓아요. 빵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근데 한 번은 그 크라운 베이커리인가? 거기에 마감빵이라는 게 있다. 유통기한 달랑달랑한 걸 이만큼 5천원. 신이여, 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사다가 다 갖다 놓고 먹으면 내가 그 빵의 3분의 2를 먹어. 오늘 좀 먹었는데 그런 거. 제가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을까요? 눈물이 나왔어. 우리가 가요. 아이들의 슬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이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부러 시작! 일부러 교사를 괴롭힐 만큼 한강에는 그렇게 많지. 평생에 저 딱 한 명 봤어요. 보신 분은 복이 많은 거지. 왜? 선생님이 괴롭힘을 당해서 그 아이가 뭐 하지 않았어? 자살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살린 거예요. 우리 교직이 저는 그래서 선배가 되겠어요. 이런 직업 없어. 사람을 슬픔으로 살리셨다. 평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아토피 때문에 방향에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학생입니다. 하, 이거 아토피도 진짜. 하, 이거 참 아토피. 이거 상황 벗어 달인 물을 이렇게 샤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약초를 배워도 다니거든요. 그 약초꾼을 쫓아다녀도 4년째. 근데 상황 벗어 달인 물로 목욕을 하는. 이거 인간성이 참 깊어져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특별히 담배를 하고, 무단 교수이 30일 가까이 됐다. 우리 반에도 이런 애가 있었어요. 47일까지 결석했어. 걔한테 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이런 거 미인정 결석 며칠로 인해가지고 인생 꼬여버린 애들 사례가 있습니다. 괴담. 하나는 중소기업에 따라 삼성의 스카우트 대회 단계에서 삼성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단결석 5인이 있었어. 걔도 몰랐던 거야. 그걸 띄워놓고 보니까 거기죠. 교장 선생님이 교회 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무릎을 꿇고 펑펑 울더라는 거, 이것 좀 어떻게 안 돼? 그걸 누가 어떻게? 안타깝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쪽 정리가 되어 있어요. 때때로서 먹어야 돼. 한 번에 빵 때리지 말고 오늘은 이번 주 이거, 다음 주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무부장님은 그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잖아요. 근데 괴담이 또 기막힌 괴담이 두놈을 두 마리가 이게 맨날 보고 오토바이 폭주하고 이러다가 저쪽에 하고 딱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가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간 거야. 조급신날. 근데 저쪽은 수업일수 하루 많았어. 걔는 저기 올라갔고 얘는 정신을 안 나와가지고 일곱 때문에 그게 결국 잡혔죠. 근데 학교에서 있는데 제가 생활유도일 때였거든요. 그 녀석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고소하는지.
제가 뒤끝 장렬이거든요. 나한테 그랬어? 너 한번 당해서 알아. 조금 못했습니다. 그런 거지. 그래, 그리고 그냥 거꾸로 우리 반 나한테 야, 뭐 안 자식 선생님 정신이 있냐? 너 축장 가서 돈 바쁘냐? 네 결승 있으면 니가 잘 챙겨놔. 아주 친절하게 나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학교만 나오면 3월부터 발을 정지하고 자기 결석이 있으세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돼. 그때 얘기 들었지? 종업식 나 안 나올 수 있게 그랬어.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그 47일 했다는 게 이 녀석을 제가 3월부터 교실에 들어와서 3월 첫날부터 잤어요. 하염없이 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허리 아프시면 그 사회에서 나가셔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어둡니? 꼭 땡땡 치는 애들이 전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맞지. 안 맞아야 정상이지. 얜 꼭 봐도. 그게 ADHD. 근데 얘가 6월 달에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잔 거야. 이걸 저한테 들켰어. 그날 제가 얘들아, 아무리 얘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다 뒤집어져. 너무 시끄러우니까 깼어. 근데 그게 애에게 칭찬이 될 줄 몰랐어. 그 다음날부터 수행평가 참여하는데 제가 자, 애들이 발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한다? 생활이요. 근데 그건 참을 못 잡겠는 거야.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어요. 이건 적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신에 엄마 아빠하고 본인의 문자를 보내드렸죠. 거기서 예인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39명 중에 38등 했거든요. 이 녀석은 지금 컴퓨터공학과 석박사가다. 연대 컴퓨터공학 석박사가다. 근데 이 녀석이 1인 2역을 시키려고 보니 학교에 나오질 않잖아. 1인 2역 시킬 게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학교 나오는 자리 그 교무실에 데려가서 야, 너는 ICT 팀장을 해. 결석 있어도 네가 다 입력해. 내가 불러줄게. 입력하다가 조회 1교시, 2교시, 3교시 종례 다 찍잖아. 찍다 보면 지가 피 웃어. 전부 누구일 거야? 전부 자기 거죠. 그래도 제가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ICT 팀장이라고 입력을 줬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인생이 달라졌어요. 평소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흡연 학교 밖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학생의 감정이 격해져서 심한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할 때 담배에는 지금 무슨 범법이 아니죠. 범법이 아니라서 그거는 처벌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지만 그냥 보건소를 안내해 주는 시민 것이 가장 좋다. 제가 생활지도장 하면서 MOU를 맺으려고 보건소에 가서 봤는데 가장 전문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보건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욕하고 이런 거 침뱀 심한 욕설하고 이런 거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분명히 성도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 두 달만 고생해 보세요. 모든 선생님들 합심해 가지고 두 달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생활지도부의 파기 난이야. 생활지도부의 풍림용 파기. 불하고 고등 교육도 다시. 담배는 중독이라 정말 어렵고,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저 17살에 배웠다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한테, 나도 뭐 중3 때 날라리시험 그때 뽑혔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끊으라고는 못한다. 강요는 못한다. 그러나 내 인생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담배다. 선배로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고. 네, 특수반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 특수반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이 특수반 애들이 통합 수업에 들어와서 그다지 성공적으로 뭔가를 성취하지 못해. 그리고 일반 학생들의 우울이 커지잖아요. 애가 우리 역차별 당한다 그러는 데를 다 봤어요. 왜 특가가 저런 애들이 왜 있는 거야? 걔들이 집에 한 번씩 빵 헤매기. 물러나서. 그리고 1인당 키시 다 있고. 그래서 그 애가 뚝딱지 난다고 애를 특수반에 때려. 그래서 제가 특수반 수업하는 모델. 하다못해 스티커 붙이는 거라도 애들이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 모델을 제가 영상까지 찍어서 봤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방치하지 마. 그러니까 특수반 선생님께서 특수반 있죠? 특수반 선생님께서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학습지 들이 있어. 어떤 애는 사자성어를 그렇게 잘 써. 그리고 어떤 애는 또 무슨 알파벳 스티커 문제라도 갖고 들어오잖아. 근데 대박이 난 게 학년말 가면 딴 애들은 이제 널브러지잖아. 기말고사 끝나. 얘네들 수업 태도가 짱 좋아. 끝까지 해. 그래서 얘네들 생활교육도 저거 줄 것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애가 분노를 조절 장애가 있는데 북한 성질 강지원 변호사님이 저 일정 면사할 때 오셔가지고 100분짜리 강의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명을 오는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뭐 보통 애들이 아니라 다 때문에 얘네들 공통점은 이게 있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10,000원짜리 문상을 꺼내서 흔들어. 그래도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 소년을 외우는 아이들의 공통점. 초성 퀴즈. 뭐가 있어요? 네. 욱하는 성질. 자꾸 우욱거리지 마. 그럼 어느 순간에 욱이 널 사람을 잡아먹어. 그럼 저는 제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 5년 차거든요. 치매 1년 차, 2년 차에 사람을 잡아먹어. 며느리를 잡아먹고 저를 잡아먹어. 막, 말 안 되는 얘기 막 하다 보니 얼마나 짜증나는지. 나중에는 어머니 집행이 들고 게 어머니를 때리고 싶은 거야. 근데 때릴 수 없잖아. 참아. 그래서 지붕을 왜 냈다 쳐가지고 이 시청장에 구멍을 다섯 군데 넣는 거야. 포크를 느끼면서, 아, 성욱하는데 습관적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수명도 없을까. 네, 상 예약하고 두 달 동안 약물 치료했어요. 그거 그때 뿌리 못 뽑았으면 어머니하고 큰 사단 날 뻔했어. 그래서 어머니 쌍욕을 했다니까 어떤 대통령 뭐 욕했다며. 그게 돼. 막 때리고 싶은 지경까지 갔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욱하는 성질.
짜잔, 답이 나왔죠? 저는 그때 코로나 전에도 이걸로 수업했어요. 카페에다 크게 올려놓고. 얼마나 재밌어. 미리 보기 되지. 아무게 들어, 오늘 수업은 이거다. 주소 보내줘. 끝나면 오늘 수업은 이거 했다. 주소 보내줘. 아, 물론 안 보겠지. 그래도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패드립, 요게 요즘 자꾸 문제 되네요. 다행히 카페에 참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단해. 돌봄 치유실 카페에 패드립 예방 파워포인트 이거 내려받으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이 놀리는 게 위험한 겁니다. 중딩이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세요. 누구 엄마 강해인이라 놀리면 안 돼. 선생님 말 아니라도 학교. 저의 전속 가수였습니다. 용인 문정중학교의 이선 선생님이신데 성가대를 하시는데 제가 노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확 노래를 올려주세요. 꼭꼭요.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학교 꼭요. 도대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그때는 막 속상해. 저도 40대 때 그때 막 그랬어요. 도대체 엄마 아빠들은 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다가 한곰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가 못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줘야지. 거꾸로. 누가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집요하게 애들에게 개념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예방 퀴즈로 10년 넘게 해놓은 게 문제 파일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다 보내드릴게.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거 가지고 애들 이상한 행동한 거 전부 범법행위랑 관련이 있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젊은 선생님은 그걸 가르치지, 와,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젊은 분인데 모르는 게 뭐냐 도대체? 두려워. 네. 요거는, 자, 이것도 제가 저는 우리 애들하고 페북 친구예요. 거의 다 지금 경제생하고. 근데 페이스북에 이런 말, 야, 누구네 엄마 장애인 아니면 뭐 손에 장지지. 이런 글을 올려놓는 거야. 우리 자식들. 누구네 엄마 장애인이라는 뜻이지. 저격하는 거. 그리고 누구 아빠 안 계시다. 누구네 아빠 계시면 뭐 어쩌고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날로 노래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싹 뿌렸어요. 제가 학년 생활지도 담당이었거든요. 예방했지. 이게 명예훼손이고요. 고소당하면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입니다. 당연히 학교 폭력이에요. 알려주시고 이런 종례를 하셔라. 이런 종례를 하셔라. 자, 같이 불러보실게요. 시작. 박수 치면서. 누구 엄마 동행이라고 없다 한턴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집요하게 즐긴 쪽이 이기자. 휴대폰 압수. 휴대폰 압수는 여기 규칙을 휴대폰을 뺄거나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충분히 합의를 보셔야 되고 요즘 애들이 그 휴대폰이 자기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충분히 합의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부모
아이의 거짓말을 학부모가 무조건 믿고 담임을 적대시하며 자기 아이만 미워한다고 어떤 말도 안 듭니다. 네, 이런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학부모 상담 119 일본 보시고 소 가꾸듯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엄마들이 또라이가 봐. 실제 또라이. 그 엄마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엄청난 학교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첫날부터 담임 속에서 하고 명함 받으셨나요? 명함은 안 되겠네. 명함도 보내드리고 지금 군부모라는 말이 생긴 거 아시나요? 군부모? 중대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부모 관리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민은 들어와. 군이랑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또 이렇게 바뀐 거를 인지하고 이제는 어떻게든 학부모하고 한편이 돼요. 학부모 교육도 해야 돼요. 그런 노하우를 학부모 상담 일일이 챙겨서 겨울방학 때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애들 자신의 아이는 올바르고 그래서 한편이 제가 어머니들 오시면 그래 어른하고 애하고 짜면 애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른하고 애하고 짜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짜야 돼? 어른끼리 짜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치죠. 나중에는 내가 집에 가서 헛소리 하죠? 그러면 엄마가 믿지를 않아. 내가 니네 주님은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아이가 올바, 요거는 아까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ADHD 치료를 받았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면, 바로 사례 기록입니다. 멘토링 일지. 그 짝꿍 아이한테 아이의 행동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1, 2, 3교시 주무신, 4, 5, 6교시 나가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에 대한 끝까지 믿음이 있어요. 전 그냥 쿨하게. 별거 없죠? 학교 나왔다, 요즘에 XX00. 그 제가 아버님 나오셨을 때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차 한 대 대접하면서 보여드리고 저는 슬그머니 이제 교무실에 급한 물건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잠을 비워줘. 네. 학부모가 선생만을 안 믿어. 그리고 미국 논문 중에 상당히 많은 논문이 문제 학생의 부모도 학교가 있고 이런 논문이 다수예요. 학교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부모 모시면 학교에서 가장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모시고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이걸 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거 보니 아버님 얼굴이 하얘졌어.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아빠가 실제로 파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용암 의사 김현수 원장님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변한 거예요. 교사만 갔구나. 교사와 전문가, 부모님 이렇게 해서 아빠가 됐어요. 사례 전문이 됐습니다. 학생과 지원을 거부하는 학부모. 학부모가 아예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 할 수 없지 뭐. 애들이 놀아야죠. 애들 잘 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인성교육을 시도했는데 별 재미 못 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인성, 아까 조금 아까 배운 거, 누구 엄마 장애인이랑 흘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인성교육 송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곡씩.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족대는 평생납니다. 무엇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무엇? 나는 아픈 것도 병. 하루 한 곡씩 네, 인성교육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두 지론 이로 말하는 것뿐인데 노래로 하는 인성들도 그리고 학교 폭력 학교 폭력 퀴즈도 있고. 근데 생활지도부장님 어디 계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걸 손님 부장님 보신 분이신가? 네, 맞아요. 아, 이게 제가 생활지도 부장하면서 정말 느꼈던 큰 고민의 시점에 딱 가 계시다. 그냥 생활지도 부장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요란이고 뭐 소리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속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선도 절차가 전혀 세련되지 못해. 선생님들만 정말 엑스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다 받고 제가 7월까지 생활지도자하고 7월까지 소진이 돼가지고 누가 선생님 오늘 하루 춘천 갔다 놀도 없대요. 춘천 1년 때는 걸었어. 한 4시간을 걸었어. 걸으면서 제가 결심을 미리 안는 게 다 의심하잖아요. 생활지도 판시기는 다 의심하잖아요. 교내 공사부터 다 바꿔버렸어요. 영상 해놨습니다. 교내 공사, 사회 공사, 생활지도 선생님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활지도 선생님도 같이 보시면서 정읍 버전 그리고 요거는 요걸 하면서 제가 2학기 들었으면서 선생님한테 약속했어요. 수업방에는 그 원스트라이가 수업방에는 선생님이 갖고 계지 마세요. 사실만 적으세요. 사실 근데 팩트만 써야 돼. 의견 쓰면 돼.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돌아가 그럼 되는데 안 돼. 그럼 선생님 눈을 네모나게 떠. 그렇게 쓰지 마시고 눈을 다소 크게 뜬 채 3분 간 나를 보았다 이렇게 쓰셔라. 그러면 나중에 엄마 부모님들이 와서 꼼짝 안 해요. 팩트가 파워가 앞으로 계속 저하고 이거 하려고 29분 이거 퇴근 칼퇴 퇴근 시간에 치는 건 전 꼴 못 봐. 그만하겠습니다.